지금 이상한 점은 아 지금 렉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을 만나니 수용소의 데몬 그냥 빨리 도망치도록 하죠.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초반에 선택할 수 있었던 아이템 중 그 흑색 폭탄 이걸 이용한다면은 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그걸 만능 열쇠를 선택했기 때문에 처치는 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데미지 2씩 주면서 잠시만요. 근데 어제 제가 실험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저 횃불을 이용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여기 그냥 나아간 다음에 바로 여기에 방패가 있어요. 장비와 관계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방패를 껴주고 무기 또한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아니지 혹시 어딜 도망가시나 야, 클럽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죽었을 때 처음에 있던 그 횃불로 돌아가는 만큼 혹시라도 초반에 그냥 바로 깨는 그게 생겨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이미 문이 닫혀가지고 또 의미가 없을라나 버리기를 할 뻔했어. 왜 사용이 안되지? 여기서 안하는거지 여기서 바꾸는거죠. 오래 아이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있긴 한데 오랜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금 괜찮아졌다라는 여러분의 얘기가 있으니 일단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할 필요는 없, 그러니까 방송을 다시 시작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건 도저히 시청이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제가 대응을 하려고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아직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선택해 볼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곤봉 들고 아까 덩치 큰 괴물 잡으러 갑시다. 핫! 아 이게 아니구나. 핫 계속 헷갈려야지. 틱! 비실비실 해가지고 초반에 아까 봤던 수용소의 데몬을 그냥 잡게 된다면은 뭐 폭탄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잡게 되면은 그 저 녀석이 쓰는 무기였나? 무슨 특수한 무기를 주는데 나중에 위키피디아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 녀석한테 말을 걸도록 하자. 아, 저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렉이 일단 지금은 이제는 방송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끊기는 건 없다는데 일단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또 변경할 수 있는 게 방송 설정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밝기 조절 또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것을 생방송을 실험해 보면서 이렇게 그냥 엄청 밝게 게임이 권장하는 밝기는 아니지만은 생방송의 경우 좀 더 게임 자체가 어두워 보이는 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시청하실 때 눈이 좀 피로할 수도 있다라 싶어서 이렇게 밝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예, 권장하고 있는 대로 가죠. 헤이! 이 게임은 알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게임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Oh, you. You're now hollow. Thank goodness. I'm done for, I'm afraid. I'll die soon. Then lose my sanity. I wish to ask something of you. You and I, we're both undead. Hear me out, will you? Yes. Regrettably, I have failed in my mission. But perhaps you can keep the torch lit. There is an old saying in my family. Thou who art undead art chosen. In thine exodus from the undead asylum. RPG 게임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When thou ringest the bell of awakening, the fate of the undead thou shalt know.
Well, now you know. And I can die with hope in my heart. Oh, one more thing. Here, take this. An Estus flask. An undead favorite. Yay, Estidion. Oh, and this. 2층 동쪽 열쇠. Now I must bid farewell. I would hate to harm you after death. So go now. 지금 근데 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아는 듯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후반때 제가 이거를 이제는 한 뭐 매일 한 1시간씩 플레이한다고 한다면은 한 다음 주만 되더라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 나올 테니까 지금 아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거침없이 그냥 얘기를 할 텐데 이 녀석 그냥 이 순간 죽여도 됩니다. 나중에 지금 얘기했다시피 불 뭔가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차피 싸워야 되는 만큼 나중에 가기 전에 그냥 지금 처리를 해도 되긴 한데 스토리상의 큰 차이도 안 만들고 그래서 그냥 이 게임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NPC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그 무적인 녀석이 어디에도 없고요. 어째서라니 미래를 보고서 네가 나중에 날 공격할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지금 제가 저기서 왔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래에 뭐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열고 입구로 돌아오는 방법이죠. 참 볼품없어요 지금. 근데 글쎄요 지금 이 캐릭터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처리하자. 하하.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물론 마법사 캐릭터 같은 걸로 간다 했을 때 또는 원거리 캐릭터로 간다 했을 때 나름대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전에 플레이를 했을 때도 그렇고 가장 큰 재미가 이제는 적들의 타이밍을 맞춰서 피하고 때리고 뭐 이런 물리적인 캐릭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캐릭터를 일단 키워나갈 거고요. 발차기랑 강공격 지금 강공격 발차기 헤이 띵 파 나이스. 어휴 근데 화살 맞았어. 예, 그 이 게임이 가진 또 좀 웃긴 부분이 이 암울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체들이 다 그냥 낙하 공격 좀 있으면은 맞불 태고 치명적인 일격 가할 수 있는데 혹시 RB가 반격이라고? 공격을 튕겨내고 오케이 한번 튕겨내기 또는 뒤통수 치기를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이럴수가 튕겨내기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하고 체력을 회복합시다. 저희가 아씨 후방을 치기가 적합한 지역이 아닌데 됐다. 야, 데미지가 너무 조금 됐다. 두 번째 들어가면서 공격 강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만능 열쇠가 있어야지만은 이 아닌가? 아 일단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군요. 여기에 지금 저 보스를 잡고 나서 여기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다시 또 여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잡자 복수를 합시다. 안녕. 아 기가 막힌 얼굴을 하고 내려와 주세요. 왔다 저를 깜빡했다. 깜빡했어요. 아 망했다. 깜빡했다. 깜빡했다. 안돼. 일단 체력 회복하고요. 괜찮아요. 이제 본봉 들었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안 맞지롱. 하! 오케이. 엉덩이 찌르기. 양손. 예, 102.
후, 땀나네, 땀나요. 때려, 때려. 아, 세 번째 공격 들어가지. 일단. 후. 정신력을 갉아먹는 게임이죠. 그나마 이 녀석은 이게 벌써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만나는 거라 예전부터 신규 캐릭터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손에 아니 스킨이 땀 나네요. 어이! 오우. 피해 피해 피해! 아! 어, 안,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아주 좀 괜찮은 각도였고요. 떠오르니까 양손 방타 피해 피해! 오 마이 갓, 한 방 더 때리면 되는데. 오케이. 자, 꿀꺽꿀꺽 해주고. 오케이. 연타 안 들어. 측면, 측면. 오케이, 이건 좋아요. 이거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수비자 열쇠. 문세 점도 열리고, 인간성 하나랑. 경험치도 주지 않았나? 아, 예, 플러스 2000 주네요. 예이. 어제 실험을 할 때 여기까지 왔었는데 쭉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어우, 주인공이 무슨? 아, 근데 여기로 가는 거는 돌아가는 거였고. 지금 댓글, 약간 채팅을 통해서 확인이 계속 읽고 있는데 문제 중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 생겼을 때 항상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제가 대응하는 것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늦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채팅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가는 게 1분에서 2분 정도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날라다니는 잘했다 전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창에 저 아이콘 갑옷 투구를 쓰고 있는 아이콘이 떴을 때 개발자들이 남긴 어떤 정식 메시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나아가면 이제 일반 플레이어들이 남긴 메시지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어디 있더라. 있구나. Give me warm. Give me soft. 어떻게 해야 됐더라?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A를 눌렀다간, A를 누르는 건 무조건 옵션이 뜨고 나서인데, 이제 A를 눌렀을 때 뭐하지? 이게 아무도 안 하는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안 하네. 저 깨부수는 거 안 해. 따뜻함을 달라고? 뭐 해야 따뜻함을 주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는 위키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위키에서 오프닝. 절벽에 있는 달걀, 닭들이라니. 보자. 초반 미션 로케이션. 지금 여기가 이름이 뭐더라? 어사일럼. Northern Undead Asylum. 여기서 어디 있니? Second floor, cliffside. 오늘은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믿기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방송 준비한다고 실제로 위키피디아 페이지 미리 보진 않았지만은 다음번에 비록 이제 진행하면서 막혔을 때 확인을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진행할 테니까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좀 더 깔끔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enter the gate. 사람 뛰면 자, 스너기. 오케이, 스너기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얻는지 지금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당신과 아이템을 거래할 텐데 스너기, 웜 앤 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잠시만 아이템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껐다 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모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게 있는 거라면은 예, 나중에 돌아와서 할 수 있네요. 지금 하진 말고요. 뭔가 아이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였군요. 네, 제가 방금 한 말을 채팅을 통해서 방금 얘기해 주시네요. 됐습니다. 이제 튜토리얼 끝이 났습니다. Dark Souls. In the ancient legends it is stated that one day an undead shall be chosen. To leave the undead asylum in pilgrimage to the land of the ancient lords. Lordran.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일단 예, 과히 최고의 메카닉들,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메카닉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도 세계관을 정말 이게 스토리가 풍성한 게임은 아닙니다. 사실 스토리가 풍성한 게임은 아니지만은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죠. 이렇게 어둡냐? 화면이 이렇게 일단 불을 떼야지 레벨업 할 수. 불을 떼고 나면 색깔이 좀 달라질지도. 아, 도움말 때문에 안 사라지고 있더군요. 이렇게 레벨업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게임이 가지고 있는 레벨업 시스템에 대해서 뭐 천천히 알아갈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알아가도록 할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레벨 지금 6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레벨 6이고 소지 소울이랑 피로 소울 레벨업 하는데 들어가는 소울. 그러니까 이 게임은 돈이자 경험치이자 뭐 모든 것이 다 소울로 직결됩니다. 이것만이 가장 그 유일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임 속에 있는 지금 체력, 기억력, 지구력 뭐 여러가지 있는데 직접 변화시켰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뭐 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안 알려주는구나. 지금 물리 방어력 같은 거 올려주는 기억력, 지구력 같은 거, 스태미너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올려주고 근력은 데미지 올려주고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초반에는 일단 체력과 근력과 지구력 좀 근접 캐릭터를 키우는 만큼 근데 지구력은 아직 못하네요. 두 가지를 올리도록 하죠. 초반부터 떨어져 있는 아이템 하나 먹자. 인간성 3개나 주네. 몰랐는데요. 얘는 절대로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초반엔 특히. Well, what do we have here? You must be a new arrival. 말 빨리 끝나게 한다고 AX만 누르다가 때리면 안 되죠. Well, you're not the first, but there's no salvation here. You'd have done better to rot in the undead asylum. But too late now. Well, since you're here, let me help you out. There are actually two bells of awakening. One's up above in the undead church. The other is far, far below, in the ruins at the base of Blight Town. Ring them both, and something happens. Brilliant, right? Not much to go on. But I have a feeling that won't stop you. So, off you go. It is why you came, isn't it? To this accursed land, the undead. 방금 큰일 날 뻔한 게 이거 굴른다는 게 어쩔 땐 데미지로 인식될 때가 있어서 잘못하면 때릴 뻔했네요. 바로 죽었을 텐데. Ah, your face. 계속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한 10개 정도의 더 대화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도록 하죠. 그냥
메시지 읽는다. 아, 메시지 읽고자 하는데 누군가 남긴 메시지일 것 같은데. 인간성이 필요. 예,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는 저런 식으로 다른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쓸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천천히 메카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면 저 자신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름도 깨질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사실 자유롭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미션을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 메카닉 자체가 이제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그러니까는 이 게임과 와우 같은 게임을 비교했을 땐 와우가 거의 보듬어주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예, 손잡아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잘 시켜주죠. 이런 게임은 처음부터 지금 그러니까 로그 레거시와 기억 제 채널에서 한두 번씩 다루었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레벨 1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레벨 1은 없지만은 레벨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게임을 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Hello there. I believe we are not acquainted. 메카닉 중심의 게임이라는 거죠. Have you business with us? If not, I'd prefer to keep a distance if possible. 이 사람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Hello 지금은 there. 없나? I realize that, but okay. I also want you to know that it is not meant in ill will. Here, take this as a token of peace. No, go ahead. It's for you. 진짜 이 얼굴을 보면서 아무 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평 oh my, 이게 일상적인 얼굴이라는 거니까. Oh, I know. 구리 동전이 뭐 하는지. How about this? I have to await my companions here anyway. So what if I were to teach you some miracles? Yay. Would that please you? 물론이죠. Very well. Then first. 이 계약을 맺는 일단 말이 이어지는 계속. 그러니까 커버넌트라고 하는 일종의 뭐 클랜이라고 하긴 뭐한데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편이. 그럼 그때부터 그 관련된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고요. Will be determined by your efforts and your faith.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 이거 계약을 맺을 때처럼 이전 계약이 파기되는 만큼 자유롭게 그 커버넌트를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은 이미 했고 제스처 학습 게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 쓸 수 있을 게 없죠.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s depend upon your faith. 지금 이제 옵션 잔 들어왔을 때 어디서 있더라 제스처 확인하는 게 위아래였나? 이거는 바꿔 끼는 거고 셀렉트 아니었나? 아 셀렉트 예 이걸 통해 가지고 게임 내 음성 지원 채팅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채팅과는 약간 다른 그 바닥에 메시지 남긴 방식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제스처를 통해서 빠르게 쉽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아가도록 하죠. 액션을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 근데 또 여기 숨어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어디 어떻게 가더라 여기 어딘가에 떨어져가지고 아 일단 나중에 가도록 하지 나중에 가도록 하고 요거는 지금 이용 못하는구나. 아 에스크병을 썼는지 헤이 신원미상의 소울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점프를 하면은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었나? 아 쓸데없는 데서 와 튀어나오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됐더라? 아 왼쪽 맞아 왼쪽으로 가면 되지. 갈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다. 거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부터 가는 걸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성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게임 자체를 천천히 탐험해 나가면서 게임 자체는 빠르게 이제는 뭐랄까요,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게 있구나. 이 누군가 있는데, 헤이, 대답이 없다. 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에스트크 병을 강화한다. 협박녀의 혼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얻어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에스크 병을 강화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다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아, 진짜 절망감을 대변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떨어져도 상관이, 아, 근데 굳이 보여드리려고 자살은 하지 말죠. 예. 아무리 죽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대놓고 경험을 빙자한 자살은 하지 말죠. 아, 레버 당길 필요가 없지. 그냥 알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 아, 내려가는 거였구나. 갑시다. 오, 위험할 뻔했네. 오케이. 굉장히 극악한 곳으로 왔는데, 무명전사의 소울도 얻어주고, 지금 뭐 여러가지 등급으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신원 미상의 소울, 그 다음에 무명전사의 소울,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일종의 소울의 아이템화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이용하면은 등급별로 일정한 양의 소울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소울이라는 게 지금 다른 게임에서 그냥 골드처럼 죽었을 때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불안정한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자원인데, 아이템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얘네들은 지금 공격 안 하는데 절망감에 빠진 애들을 제가 지금 괴롭히고 있죠. 네, 이거 뭐 하는 건지. 아,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 한 명 있는데, 헤이. Well, this is unusual. You haven't lost your head. And more importantly, you're free. How on earth? Well, I shouldn't pry. I'm Rickett Vale. I was once an established smith. Look at me now. 지금 사람 말이 좀 작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좀 키우도록 하죠. 장인 지금 한 명 만났고요. 음성을 그냥 두 단계 더 키우고. 떨어질 수가 있죠, 여기. 누군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아닌가? 혈흔을 조사한다는 게 이 게임이 저 불쌍한 사람. 이 게임이 매우 미묘한 온라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시에 그 온라인 게임, MMO 온라인 게임은 절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나중에 직접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은 놔두도록 하고. 그러니까 실제 누군가 플레이한 사람이 저 떨어져 죽은 거를 확인하신 거고요. 오케이. 여기 저 지금 절대 오면 안 되는 데인데, 그냥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도, 야, 이 세계를 보세요. 진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오케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녀석은 나중에 특수한 아이템이 있어야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초보자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했다가는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 받겠다. 얼른 떠나도록 하죠. 씨. 예,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싶진 않으니까. 좀
어 맞아 저기 소울 하나가 있지. 헤이 아 맞다 에스토크 이런 거 있었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템들이 능력치에 의해서 상당히 변할 그 용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 능력치 부족하다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휘두른다 했을 때 좀 제대로 능력이 발휘가 안 될 겁니다. 집검자로는 이거 부서졌던 칼이고 이것도 가능한데 아, 방패를 무기로 들고 다니면서 장난 그만치고 실제로 좀 전투하면서 경험치도 쌓고 미션 진행을 하기 위한 대로 가죠. 어디 있냐? 명의 흔적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비록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면서도 안정감이 든다는 게 정말 오 달릴 뻔했네. 여기선 달려대고 벽타기로 쭉쭉 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하면 좋은 게 용을 잡으러 가는 약간 용 잡는 게 용으로 잡으러 죄송합니다. 용을 잡으러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가장 뭐 쉽다라면 쉽다 할 수 있는 보스가 있는데 아이 진짜 길게 장전하는 녀석이지. 아 타이밍 진짜? 아 진짜 얘네들 만든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갖고 놀게 아 공격 패턴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아 폭탄 던져야 되구나. 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뒤로 피하고 아 뒤치기 안돼. 어 저것 또한 진짜 AI의 웃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발차고 끝. 먹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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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저 처리하자 저 녀석. 정말 싫다. 화염병 계속 던져주네. 가까워지면은 아직 아이템도 바꿀만 한데 아 시야 가려가지고 핫! 스태미나가 아유 오늘 이렇게 또 저녁 시간대에 되니까 또 기침이 좀 심해졌는데 아, 이 가까워지면 좀 칼 쓰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됐다. 오케이 밑에 있는 아이템 먹으려고 하죠. 쑥 신현 미상에서 아 여기서 저기로 갈 순 있는 걸로 아이템이 있던가? 갈 만한 이유가 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몬스터들 제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오케이. 아, 보자. 뭔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었나? 있다. 역시.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고요. 진짜 아이고 심장 떨어지게 만드는 희생의 반지가 뭐 있더라? 사망해도 손실은 없으나 아 상당히 괜찮은. 희망의 반지. 어우. 높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절대 못할 겁니다. 아! 갓! 충분히 달리고 난 다음에 점프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게임 아, 바로 죽을 수가 있죠. 지형 지물에 의해서 죽을 때는 보스에 의해 죽을 때보다 훨씬 더 암담한데
지금 게임이 왜 난이도가 높냐면은 소울이 게임의 뭐 돈이자 자원이자 경험치이자 뭐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죽었을 때 그때까지 축적한 소울이 저런 식으로 그 파란색 지금 연기가 보이실 텐데 떨어지게 됩니다. 저거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기 전에 회수를 해야지만 회복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죽게 되면은 저 소울 지금 천 얼마 모았는 거 모아놓은 거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얻기 위해서 그 성급하게 나섰다가 다시 죽어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게임은 침착함을 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뭐 침착함 아이씨 저 안돼 침착함 뿐만 아니라 소울 아무리 많아도 다시 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포기하는 득도의 자세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아 왜 오휴 아 또 못 맞추는 줄 알았네. 미치겠네. 이렇게 또 불 던져낸 애부터 처리해야지. 먼저 나이스. 오케이 빠르다 뛰고 난 상태에서 어! 왜! 다 날렸군요. 지금 방금 전에 모은 200 소울 빼놓고는 이래서 그 소울 아이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어제 반대편을 이제 건너갈 필요 없으니까 200 빨리 먹고 이야 한 다음에 도망치고요. 아 내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치려고 했더만 어우씨 잠깐만. 오케이. 아, 쟤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아, 왜? 아, 버튼을 잘못 기억해가지고. 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럼 그걸 된 거죠. 슬슬 농담할 상태가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던져대. 아, 또 던져대. 하! 잠시만요. 이거 제 기회 맞다면? 아! 이게 아니지. 핫! 오! 안 돼! 망했구나. 안 망했어요. 오케이. 호. 시다 신험이상 소울도 얻었고 아 일단 메시지창 지휘가 있는데 안녕 지휘야 쟤네들은 독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못 걸리면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초반에는 피해야 되고 방어구가 특히나 없을 때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초반엔 쓸 일이 없다라는 거 아, 지금 기억이 나고 있네요. 용기가 필요. 행운을 핀다. 행운을 핀다. 어 평가 21. 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써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데 지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면은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에게 그 한 평가당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긍정적인 거를 그 동의한다라든가 뭐 그런 thumbs up 이런 건데. 그런 거 추천, 네, 추천이라고 볼 수 있죠. 추천을 하나 남길 때마다 저 사람이 인간성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접 다룰 때 더 다루겠지만 인간성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울만이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인간성 또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 왔다! 오케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떨어지고 아 근데 어디로 떨어진 거지 내가? 뭔? 헤이 일단 인디전서부터 아 뭐가 뭔지 몰라 일단 스쳐줬고 핫 나이스 마지막
이렇게 결국 애들도 아이템 드랍할 때도 있고. 어, 전사의 갑옷? 나이스. 후, 방어구 얻었네요. 머리가 아니라 봉투. 예, 지금 보시면은 여러가지 능력치들이 있는데 250이라는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내구도이고요. 예, 그 다음 중량 또한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다룰 일이 있을 때 다루겠는데, 중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격 내성, 참격 내성, 광통 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물리 방어력 또한 있고요. 아, 이제 좀 뭔가 생김새가, 아, 왜 저걸 먹었지? 저거지? 불쌍한 녀석을 변했네요. 내복을 주의. 근데 가끔씩 정말 와, 그 딱 함정이 함정이 있는데 앞에 좋은 아이템 있음 막 이런 식으로 야, 그런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내복이 있다고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걱정할 필요. 아, 이 녀석 때릴 수가 있지? 헤이. 아, 저 점프라는 건 아니지. 씨, 그냥 때릴 수 있지. 아, 피해. 오케이, 한꺼번에 올렸을 때. 아, 왜 또 계속 버튼을 잘못 누르고 있어요? 저기가 다 죽어. 난타를 하고 있는데 결코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에 먹히긴 했지만, 쓰레기 또한 유용한 아이템, 유용한 아이템은 아니지만은 뭐 써먹을 곳은 있는 아이템 중 하나고. 근데 아까 떨어짐으로써 제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다 보니까는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야 됐더라. 어, 저 무슨 아이템이? 저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예, 여기네요. 제가 지금 올라왔던 길이 저기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인간성, 나이스. 지금 초반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키를 보면서 진행 안 해도 되는 게 안 하고 있네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하는데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거니 했는데, 그렇게까지 헷갈 그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제가. 왔다. 저. 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자, 여기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네, 참, 똑같은 길에 갈 뻔했네. 헤이. 아, 또 던지려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오, 씨. 저. 튕겨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방어만 해냈네. 그니까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적들 또한 뭐 저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강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능력치가 게임의 힘으로 전환됐을 때 똑같은 원칙으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제가 처치한 애들도 다 스태미나가 있고 능력치 힘, 그러니까 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저들 또한 똑같이 당할 수가 있고. 왜 계속 X를 누르고 있지? 아. 아쉬운 점은 아무리 이런 부서지는 상자들 부순다 해도 아이템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 뭐 숨겨져 있는 상자를 찾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말 그대로 저 상자를 터트리면서 열리는 건 없고. 흰색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보스가 있는 방으로 구역으로 넘어갈 때랑, 그 다음에 그냥 이제는 로딩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구역이 그 나눠져 있을 때랑. 근데 지금은 보스는 아니니까. 예, 들어가. 왜 이런지. 와. 다행히도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녀석이고요. 저럴 줄 알고 있었는데도 약간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누군가 죽는,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가 지금 보이네요. 죽은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성이 필요. 화살 안 닿는 대로 빠진 다음에. 헤이. 오, 위험했다. 지금 열몇 시간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고 싸움을 벌이는데, 태양 만세.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어쨌거나, 예. 처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 회피하고 때리고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야, 쌍방패. 이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게임이죠. 근데 다시 클럽으로 변경하고 장난해. 아, 실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것도 두 개나 생겼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목판 방패랑 우드 실드가 생겼죠. 또 스테이터스로 전환을. 오케이. 애들의 그 방패 능력치를 지금 보면은 데미지 차단율이라는 게 있죠. 공격력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 데미지 차단율이 그 물리적인 데미지를 93%나 줄여준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후반으로 갔을 때 물리 방어력 100% 있는 방패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어를 했을 때 데미지를 입으면은 스태미나가 대신 달면서 이제 스태미나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마비라고 할지 그, 예, 그런 상태로 올 수 있지만, 지치는 상태가 갈 수 있지만은, 예, 물리적인 데미지 다 차단할 수 있는 방패도 생기는데, 어제는 75%에서 93% 훨씬 나은 아이템을 지금 획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횃불 하나 있다. 이제 처음 이 게임 플레이했을 때 여기까지 온다고 한 5번, 6번 죽고서 횃불 어딨냐, 저장하는데 어딨냐 하면서 4-5시간 소모하다가 이걸 발견했을 때 그, 네, 태양 만세. 도주를 할 필요는 없어요. 헤이. 아, 그 상점, 그 상점도 살피러 갈까요? 저 아래 상점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게임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워낙 없어가지고, 예,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좀 자신감 있는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나중에 가면 이것도 다 사라지겠지만, 뭐 희망 찾다가 절망감에 빠지는 게 이 게임의 묘미니까요. 제대로 실감해보도록 하죠. 타겟 바꾸고. 방패 떨어졌다. 스태미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네, 방패가 뒤로 이제 밀려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고. 발로 차. 발로 차면은 또 깨지기도 하고. 아, 너무 빨리 회복하네. 아. 오케이, 됐다. 안 죽었어. 안 돼. 오, 죽을 뻔했어요. 예,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씨, 계속. 여기다. 그렇죠. 헤이. Well now, you seem to have your wits about you. Hmm? Then you are a welcome customer. I trade for souls. Everything's for sale. 이렇게 아이템을 구입한다 했을 때 지금 쓸만한 도구로서 초반에 화염 아이 죄송합니다. 초반에 화염병이 상당히 나쁘지 않기도 한데, 로이드의 호신부는 이거는 지금 제가 쓸만한 아이템 아니고, 무한의 상자 이거는 필수죠. 필수인데,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링가이얼스가 뭐 했더라? 불살거리 민가열쇠. 자, 한번. 근데 지금 뭐 할만한 게 있나? 일단 화살 하나 얻어야 돼요. 사기 치려면은 화살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실 텐데 나중에 보여드릴 테고요. 쇼보로도 충분했던 걸로 아는데, 쇼보 사우자. 물론 지금 이 당장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나무 볼트, 나무 화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몇 개까지 살 수 있지? 149개. Thank you kindly. 어차피 죽었을 때 사라질 소원이니까. 어, 깜짝이야. 저... 하, 방금 뭐였죠? 저기 있었나? 오케이, 내 녀석은 꼭 뒤통수로 때려주지. 나이스. 빠사. 여기 내려가는 게 뭐였더라? 어디로 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적을 주의. 슬슬 강해진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가 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총을 막아낼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갑옷 있다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듯이 지금 제가 적들에게 상당히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적들도 제가 아무리 좋은 장비 껴도 순간 방심하면은 바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게임은 아무리 후반대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적들의 공격을 계속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 막 몇천 시간 투자하신 분이 요런 데 왔을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바퀴 돌았고, 갈 만한, 가봅시다, 계속. 일단, 세이브라고 하고, 뭐, 깜짝이야. 아 맞다, 깜빡. 예. 이전에도 떴던 메시지가 있지만은 세이브를 하면은 모든 적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거냐 아니면은 세이브하고 다시 또 적들을 처리할 거냐, 두 가지 선택을 항상 주고 있어요 게임. 아! 방금 전에 문 앞에 저 탑 안에 있는 적이 있어가지고 딱 그 로곤 그 시선 집중 기능을 딱 켰는데 쓸데없는 놈한테 걸렸어요. 아 이런. 뭐 잃어버린 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 거나. 아 계속. 아 씨. 아. 아이템 먹고. 방패. 일단은 무슨 오케이 일단 쭉 달리고 나서 걸도록 하죠. 에이 너는 날 못 때려. 빠사. 감정이 실린. 미사 여구들을 막 듣고 있네요. 여기도 열 수 없었구나. 그냥 여기로 가는 거였나? 여기로 가는 거였나? 여기로 가면은 예, 여기가 아니다. 여기로 가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여기로 가서 지금 상당히 돌쇠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처리하러 지금 처리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 저쪽은 가지 말고 여기로 가도록 하자. 여기야, 여기야. 오이씨, 깜짝이야. 저기서, 아, 먼저 잠겨있는 곳이었으니까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여기로 나아가면은, 드디어 첫 번째 보물상자. 근데 보물상자 열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괴물 보물상자들이 숨어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가면은 지금 올라와봐 올라와봐 하고 있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AI 지금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야 아 저 피하는 아, 옆에 있는 놈 맞을 척하지만은
이렇게 에스트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요 위에서 해야 되는 게 저 아이템. 어? 뒤통수. 오케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거리 메카닉을 보여드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 숏보드 쓰기 어려운, 데미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어떻게 써야 되더라? 지금 조준을 들어가는 게 Y였나? 이렇게 Y에서 아, 버튼이 기억 안 나네요. 이게 장전 오른쪽. 아, 이거는 자동 조준이고 직접 조준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취소가 뭐였지? 여기다 물약이나 먹으라 하고, 여기다 잘못했다가 굴루기 같은 걸 써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됐다, 이거였군요. 하고서 헤드샷을. 근데 원거리 메카닉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게임이 뭔가 특별하게 그 많은 것들을 구현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임이, 그러니까 근접 전투가 가지고 있는 메카닉을 고려했을 때 이건 좀 신경을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 아, 역시 최대 능력치를 발휘 못하니까. 이제 이건 빠져나가자. 빠져나가고, 아, 저 자동 조준이나 하자. 피해! 바꿔 무기! 빨리! 아, 왜! 왜 불 떠니! 아, 안 돼! 짠! 어, 후. 오케이. 일단 살았어요. 일단 살았어요. 아이템 지금 화살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화살을 옆칸에다가 집어넣고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근본 무기를, 기본 무기를 칼로, 그러니까 화살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클럽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만 좀 던져. 너희들은 아이템이 무한이냐? 무한일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우, 나 씨 올라가는데. 후. 에스트병 다 썼군요. 이거 큰일 났는데. 점프가 효과적. 야, 지금 예, 제가 알고 있기론 여기서 점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어, 근데 평가가 두 개나 있네. 점프할 이유가 있나? 왜 평가 두 개나 던져줬지? 이런 거 사기치는 거 안 던져주는데.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나? 저 아이템 먹으려고. 가능한가? 아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좋아요를 두 개나 눌러준 거지? 보통 사기치는 것들 믿을만한 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릴 때 이 평가를 딱 보면 됩니다. 한 개에서 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최소한 누군가 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점프할 일이 없는데. 저는 제가 아는 바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열쇠 이득을 보고 있군요. 아, 여기가 그 민가의 집인가? 예, 아까 댓글이래요. 채팅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어, 황금송진. 황금송신이래요. 황금송진. 나중에 쓸모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능력이 지금 최대 발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너무 약하게 만드는데. 어휴. 그런 식으로 바꿔 낄 수 있게 놔두고. 라곤 데라. 어, 어떻게 할까? 일단 간 다음에 핫! 발차기! 아, 발차기! 어우, 당연히 피했고요. 씨. 아하. 아씨, 굴러다. 굴기가 아니라.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오, 스피어! 제가 가장,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좋아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이 창, 그, 무기입니다. 창무기를 가장 좋아했는데. 지금 공격력이 87에서 80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창무기는 그 좌우측으로 공격을 절대 때리지가 않고요. 무조건 일직선으로. 그래서 애들을 딱 일렬로 늘여놓은 상태에서 딱 처리하기가 좋고, 그 다음 방패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초반에 살아남을 때 딱 좋은. 가장 유용하게 썼던. 물론 보스를 상대하는 데는 별로 유용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런
잡병들 상대할 때는 아이씨 깜짝이야. 알고 있었는데 일단 스태미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지금 얘네들이 다 에스트병 들고서 회복하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원거리전을 펼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라곤 걸리는 거리 제한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라곤 안 걸리고 있고 보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하면 한 마리씩 취소가 B였나? 뭐 알아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빠져나오... 이렇게 됐다. 와봐 이게 높이 차이 때문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씨 체력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지금이다. 나이스. 한 번 더. 약점은 발꿈치. 여기서 세이브할 지점이 있나? 돌아가는 게 나을라나. 1300이라면 초반에 가볍지 않은 점수인데. 아, 그 사거리도 상당히 길다는 거. 그것 또한 스피어가 좋은 이유 중 하나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다 알고 있어요 게이머. 근데 제가 가진 체력으로는 여기로 갔다간 죽을 수가 있으니. 게다가 인간성도 하나 언제 생긴 건지 모르지만 획득했네요. 아 여긴 뭐였지? 아 이거 기사 씨, 여기는 아니고요. 아 돌아가야 되나? 차라리 인간성 하나 더 써가지고 체력 회복할까.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은 뭐 천 얼마, 만 얼마 이런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벌써 레벨 두 번인가 올릴 수 있을 만한 경험치니까 빠르게 그냥 돌아갔다. 아 근데 돌아가면 얘네 또 다 부활하는데 에스트병을 너무 확 썼어요. 아 그렇게 멀지 않구나. 적들 처리한다고 지금 오래 걸렸던 거로 느껴졌던 거지. 레벨업을 좀 합시다. 지금 기초 궁이죠 그냥 궁 정도는 잘 쓰고 싶으니까 아이템을 확인하는 걸로. 어딨냐 궁아? 이거 아니지. 여기서 보는 것보단 여기서 보는 게 장비 해제 X 눌러서 지금 8 표시가 이게 민첩일 겁니다. 12가 필요하다네요. 12 올리러 가볼까? 갈 수 있나? 기량이군요. 데미지도 다 올리고 기량이 민첩과 또 동일한 다른 RPG에서 민첩과 동일한 능력인 걸로 알고 있고 하나 올리면 끝나네요. 역시. 근데 이제 궁 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헤드샷. 이럴 땐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게 낫다라네. 나이스. 한 번 더. 아우. 헤이. 아, 저. 안 할래요. 이게 뭐야. 아, 정말 번거롭게. 저. 멀리도 때리네. 나이스. 오 경량석궁. 근데 이 게임은 석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무리 후반에 그 좋은 석궁 얻는다 해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 거짓말. 아 얘네들 처리하는 데는 아 저. 아 안 닿네. 이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 감각을 또 늘리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씨 에스트 아껴야 된다. 그래야 후반에 갔을 때도 계속하자. 하지마. 이렇게 어느새 천이나 모였네. 일단 불 던지는 좀 근처로 가가지고 아예 안 던지네.
저녀석이었어. 아 무슨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은 가장 처리할 필요가 없고, 이 게임은 선택이 중요하죠. 자신 그 시간을 가지고 어디를 딱 처리해야 될 녀석들만 처리할. 나중에 가면은 지금 얘네들은 처리를 해야 되지만. 어우 심없다. 아이씨 다같이 자 스크류 한번 먹어주고 뒤로 뺀 다음에 방패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스태미나가 또 느리게 회복이 되는 만큼 필요 없다 할 때는 또 방패를 내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저 오케이 안 됩니다. 어 됐네. 아 씨 아 큰일 났다. 오케이 그냥 끝내 오케이. 아 피할 줄 아는데 회복하고 오케이 안 닿는다. 자 이제 요 함정은 어떻게 피하더라? 피할 수 있었나?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지금 저 녀석 보이죠? 헤이 어! 옆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왜? 옆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믿고 그냥 딱 떨어진 건데 죽었어 씨. 아, 다행인 점은 저 함정 같은 것들은 웬만한 건 한 번 그 이용되면 다시 부활하지 않거든요? 저건 다시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야 예, 이런 것도 가끔은 유용한 전술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먹히네요. 자, 회복 한번 해주고 달려 아 왜 이렇게 못 피하지 오늘따라. 오케이 일단 회복하고 올라가자. 그 다음에 천천히 떨어집시다. 천천히 어! 안돼! 안 돼! 오! 후. 아. 아, 저 녀석 따라왔어. 저 이렇게. 나이스! 떨어지는 것 봐. 점수 먹고 있어요. 아, 정말. 정신없는 게임 같으니. 병사의 투구도 얻었겠다. 아, 이런. 닥솔 플레이하면서 웃을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몰랐네요. 아 정말 이런 건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네. 저 웃긴 일이. 아 보자 일단 정신 차리고 이렇게 웃었다가 일단 투구 하나 끼워줍시다. 오케이 이제 좀 아직은 바지 못 입었지만 전사다운. 아 자, 여기 빠져나오려면은 일단 요 빠져나온다는 게 잠시만 어디 있더라. 저기 보이는 대로 가 지금 제 저쪽으로 간 다음에 계단 끝나는 지점으로 간 다음에 저기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것도 저기로만 빠져나갈 수 있었나? 아 거기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지점이었네. 오케이, 조심 그냥 떨어졌 어 쉣 아 나 젖 와 좀 오케이 그냥 가자마자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걸로 또 괜찮았나? 뛰어가야 되나? 아 걸어다니는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말도 안 되는 놈이 있는데 저기다 저 녀석은 지금 싸우지 않도록 하죠. 지금 감각이 아직 다 살아나지 않아서 얘네들 처리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장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아 근데 기왕 온 김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지? 얘를 잠시만 이럴 때야말로 위키피디아의 도움을 통해서 위키의 도움을 통해서 얘 이름이 그 다크나이트였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지금 벌써 몇 시지? 아, 보자. 노블 나이트 아니고 아이언 나이트? 나이트 실버 나이트 맞나? 실버 나이트인 것 같은데 딱 색깔 봐도 블랙 나이트네요. 블랙 나이트인 것 같은데 예, 블랙 나이트이다. 얘네가 보자 뭘 하던가. 얘네들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 녀석들이고 도움말이 안 뜨고 있는 것 같네.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그들은 상당히 강력하긴 하지만은 패리. 아, 제가 패리를 할 수 있군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Easy to blind them up for backstep. 백스텝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얘네 백스텝 맞아. 방패가 지금 95% 물리 방어를 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시만. 마우스는 그냥 움직이고. 아 맞다. 예 감사합니다. 검은 화염병 있죠 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데미지 초반에 좀 입히고 뭔가 하려고 하면 되겠네요.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 있는 거 장비 해제하고 방금 실수로 예, 저희 스타투 렌더링 끝난 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마치자마자 9시 반쯤이면 끝낸 다음에 스타투 지금 업로드를 할 생각이었는데 벌써 9시 반 넘어가고 있네요. 이 녀석을 처리하고 다음 세이브 지점까지 간 다음에 이번 첫 번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초반에 지금 방송 신경 쓰기 아니라 이 녀석부터 신경 쓰자. 아 진짜 끼고 방패 낀 다음에 저걸 던지기 위해서 X버튼이었죠. X버튼 칸. 아니 근데 얘네 백스테브가 가능한데 그냥 백스테브를 먼저 날릴까? 어떻게 하나? 아 안됐다 씨. 오케이 날려 날려. 나이스. 한 번 더. 어 안돼. 우와. 어 몰리고 있다. 아 다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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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던져 끊임없이 던져. 안돼. 아 텍스트가 가능한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네. 타이밍을 못 놓쳐가지고 화염병만 두 개 날려버리고 또 갑시다. 아까 재현하는 거 재현할 수 있을지. 아 여기 아니지. 아 계속 잘못 실수. 오케이 다행 데미지 아직 안 입었고 에스트병은 다 살아있어요.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안녕.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 안돼. 아... 바로 이런 것이 게임이 이제 막혔다라고 하는 순간들이죠. 근데 특별히 지금 조절만 약간 조심하면은 괜찮은 건데 지금 두 번 정도만 더 이제 시도를 하고 시간 이제 충분히 많이 갔으니까 실패한다면은 이미 뭐 바로 근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지점도 있겠다. 마무리를 하겠고요. 성공한다면은 다음 세이브 지점까지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죠. 죽인 적도 없으니까 배고픈 적도 없고. 네 천천히 천천히. 아! 우와! 맘! 왜 그렇게 방금 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참나 마지막입니다. 아, 지금 정신이 충분히 많이 파괴돼가지고 계속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막히는 그 어떤 게임이든 간에 막히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컴퓨터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멀어져서 좀 숨 좀 돌리고 돌아오는 게 항상 좋죠. 또는 하루 지나고 나서 자고 나서 이제 오는 게 좋은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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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왜? 천천히 걸어갔는데 뛰어가지 않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당황스럽게 끝이 나긴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도 저녁 시간에 지금 제가 할 예정이고요. 8시에 제가 하려고 할 겁니다. 8시에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약속드리기 어렵고 내일 제가 이제 확실하게 시간이 난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러면은 그때도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또 이 닥소울의 닥소울스 암울한 세계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